안녕하세요. 11월 22일 화요일 난초여행 제 99회차를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 동안 별일 없었죠? 오늘은 여기 비가 내립니다. 비요일 화요일 비가 와가지고 겨울을 제초하는 겨울비예요. 요즘은 뭐 온실에 거의 물 주는 일도 없다 보니까 거의 뭐 한 2주에 한 번이나 뭐 10일에 한 번씩 주다 보니까 물 주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오늘은 뭐 한가합니다. 한가해 가지고 분갈이 몇 개 선보고 전시 준비를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꽃 예쁘죠? 정말 꽃 큽니다. 이게 사토시 182번에서 나온 꽃이에요. 182번에서 꽃이 나오는데 낯빛이 나줄리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 5번보다도 더 좋은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체가 나왔습니다. 우리 부양 컬렉션에 하나 그 선발을 했죠. 요것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상을 받으면, 전시회 때 아마 상을 받을 것 같아요. 요것도 상을 받으면은, 요것도 아마 이름이 아마, 붙여질 것 같습니다. 다시 아니겠습니까? 이름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장님, 이렇게 예쁘게 반듯하게 잘 피었습니다. 요쪽에 보면은 저희들이 요 이제 전시회 갈 학년 아이들을 지난해는 엄청 많이 피었는데 올해는 요게 뭐 씨를 달고 일어나니까 조금 지난해에서 무리하게 무리수를 좀 많이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2월달 전시회에 아마 요거는 꽃들 많이 피리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그냥 우리 전시회 아니겠습니까? 지나가는 이제 곡을 해가지고 잠깐 이제 가지고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꽃대 하나 나와가지고 거의 한 3년, 4년간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피주고 일하기 때문에 보증난 원종인데 정말 이래가지고 향은 없습니다. 향은 없는데 약간 미향이 있는데 정말 예쁜 꽃이에요. 계속 이래가지고 줄기차게 우리 오시는 손님들 고객마다 아니겠습니까? 이 꽃대에서 다 멸어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예요. 오늘 저희들이 이제 방송을 해 가는 거는 요쪽에 한번 보면은 미리 전시회 맛보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잠깐 이렇게 이제 쭉 지나가면서 그냥 해가지고. 여기도 막 한번 봐보세요. 여기 전시 오시면은 나중에 난리 날 거예요. 이게 보면은 정말 아니겠습니까? 화려하게 많이 피니까 아니겠습니까? 꼭 오셔서 예쁜 거 많이. 폰팀 한번 봐보세요. 요거는 지금 그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거의 전시회 때 갈 수 있는 아이들은 아마 메달이 없을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쭉 보이시면은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전시회 갈 수 있는 아이들이 메달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는 거는 다 잘 보여주고 전시회 갈 수 있는 아이들은, 따로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다 공개해버리면 신비감이 없어진다, 아닙니까? 그죠? 올해 전시회 갈 수 있는 대품들이 여기에 있는 대품들이라 몇 개는 가겠죠. 이런 아이들은 전시회 갈 겁니다. 요거는. 요거 가고, 이러기 때문에. 전시회 갈 아이들은 좀 있습니다. 많이 있고, 여기도. 와, 이게 한번 쳐다봐 보세요. 보다 한번 봐 보세요. 이것도 우리 이름을 부여받아야 돼. 이게 낯빛을 놔주려 5번을 넘어섰습니다. 넘어서가지고 부모를 항상 넘어서야죠. 부모 등살에서 부모가 이렇게 난 거 있습니까? 그죠? 그걸 까먹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뭐든지 해가지고 부모를 넘어서야죠. 그죠? 부모, 이 꽃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넘어서야지 부모 입김에서 살아간다는 건 그거는 아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거는 조금 잘못되고 이래야기 때문에 항상, 부모보다 나은 자식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요것도 부모보다 꽃도 아니겠습니까? 부모보다, 넘어서야, 그걸 받는 거예요. 꽃 예쁩니다. 지금 정형화로 반듯하게 해가지고 이런 꽃이 지난해 정말 좋았었습니다. 갈비님 독구주도 이제 완전 발색을 다 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갈비님 독구주도 발색을 다 하고 요래는 지금 요는 아이들은 전시회 갈 품종이라 가지고 갈 아이들이라 가지고 조금 요번에 이게
요번에 이래가지고 25만 원에 불발되었던 건데, 아, 이게는 부양해서 부작으로 남을 겁니다. 이게 점점 꽃이 아니십니까? 그죠? 좋아지고 있습니다. 셀룰인데 점점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아, 진짜 정말 좋습니다. 좋아지고, 이렇게 좋은 꽃들 아니십니까? 제가 몰라보고 넘겨보내려고 했던 게 제 불찰이었습니다. 정말 꽃 좋습니다. 저기에, 예, 이제 요런 쪽으로, 요것도 오늘, 이제 요거는 전시에 갈 품종이에요. 아, 요게, 보이시죠? 누구 꽃인 거 아시죠? 오늘 지금 피는데, 아마 요거는 주름살이 없이 반듯하게 필 것 같습니다. 한 송이인데 조금 아쉽는데, 이 종자 차원에서 아니십니까? 아주 좋은 품종이에요. 바글바글합니다. 꽃, 막 계속 꽃, 뭐,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요것도 지금 어제 저녁에 피었는데, 오늘 이제 하나 특색이 있는 꽃이 피었습니다. 피었는데, 요거는, 이거는 그게 아니고, 뭡니까? 이거는 바이러스가 아니고, 요거는 자체 변이에요. 변이기 때문에 아니시면 예쁘게 봐주세요. 그래도 원래 아니시면 지 존재감을 아니시면 드러내는 아이예요. 오늘 난초 우리 방송을 하는 거는 당초에, 그죠? 난초 방송을 하는 거는, 아, 요거 엔젤, 우리 부양에서 만드는, 아, 그, 가지고,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엔젤. 꽃 크고 아니십니까? 꽃 향, 화형 좋고 향도 끝내주게 됩니다. 요거 실생 들어가가지고 아마 모종 나올 거예요. 곧 나올 거예요. 출시되면 아니십니까? 그거 하고. 난초 여행 오늘 하는 거는 뭐, 저희들이 전시회 맛보기 식으로 아니십니까? 그렇게 보여드리고. 지금, 이제, 올해는, 지금은 물을, 거의 뭐, 한, 수태가 마르면은, 지금은 주세요. 뭐, 이래, 뿌리가 지금은, 뭐, 그, 벨 성장에 크게 도움을 안 주니까, 더 이상 발브가 쭈그리지지 않게, 뭐, 쭈그리지지 않게, 잎이 조그맣게 변색이 온다든가, 수태가 마르면은 다시 물을 흠뻑 주세요. 흠뻑 줘가지고 또 그렇게 이제, 뭐, 5일이든 일주일이든 10일이든 수태가 마르면 주시면 됩니다. 아, 여기에, 쭉에 이제 우리 부작에 꽃이 피는데, 요는 오면은 전시에 오시면은 아마 요는 꽃은 퇴색이 돼가지고 떨어질 것 같아요. 요것도 전시회 때 아마 가지를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요거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그죠? 요거. 여기에 또 부작에서 그래나 여기 앞으로 내년에는 이는 부작을 한 제가 거의 한 30개를 만들 거예요. 요거 부작을 올해 부작을 이렇게 하려고 강원도에 저 좀 주문을 했더만 문의를 해가지고 했더만 연락 준다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단절을 했습니다. 단절을 하고 뭐 무슨 뭐 그게 있다고 해가지고 하는지 그는 모르겠는데 참.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서로 양보하고 서로 좋은 거 아니십니까? 그렇게 공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래가지고 탁, 그 전화, 탁, 전화를 단절을 해버리네. 저번에 뭐 누구처럼 아니십니까? 앞으로 더 이상 이래가지고 안 한다. 전화, 통화 안 한다. 뭐 문자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그것으로 끝을 내버리는 그런 그는 이제 부류들인데 딱 단절을 해버리네요. 여기도 잠 쳐다봐보세요. 이게 세미알로 나는 이게 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꽃 정말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한번 봐보세요. 아, 참 계속 꽃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게 부작을 해놔놔니까, 이는 또 재미가, 멋이 있어, 재미가 있어요. 막, 이게 야생처럼 많이 있습니까? 그죠? 한번 봐보세요. 이게 내년에 후년 되는 것들 얼마나 많이 붙어 나오겠습니까? 그죠? 이게 전시회 때 오시면은, 이는 자, 이래가지고, 이게 부작들이 된 거는 조금 많이 떨어지고 없을 거예요. 조금 아쉬운 것도 새로운 꽃들이 또 나오겠죠? 그죠? 그런 걸 잘 보시고, 또 오셔서 더 좋은 거 보시면 됩니다. 그죠? 더 좋은 거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양에서는 억지로 꾸민 거 없이 아니십니까? 제가 좋아서 이제 이렇게 길러가면서, 그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뭐 이래가지고, 뭐 여분에 이래가지고 또 보니까 이상한,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 아니십니까? 그죠? 그런 분도 있었는데,
남을 그 비방은 대들이면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아마 그게 세상에 자기가 비방하면은 자기가 나빠지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 아니십니까? 그걸 그냥 못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서로 양보해가면서 이제 이래가지고 좋은 것만 바라보고 또 좋은 취미에서 막 이렇게 내 분란 이렇게 가지고 아니십니까? 그렇게 이제 초장하는 그런 사람은 되도록이면 아니십니까? 그죠? 이게 저거대 뭐 이게 꽃길인 데서 정키판도 아니고 아니십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기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고 이러는데. 정말 그분들이 잘 하면은 저희들도 이렇게 안 하죠, 그죠? 그러는데 조금은 아니십니까, 그죠? 뭐 이게 서로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서로 칭찬해가면서 그런 좋은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으로 부양은 계속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나가게 되면 앞으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혹시 그런 자 망가진 마음을 가지고 혹시 잘못되게 전달을 들어도. 말씀하신 분들이 그 지금 말씀 전하시는 분들이 왜곡을 해서 그런 거지. 실제 부양에 와 보신 분들은 많이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분들이 왜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 이런 자 그것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뭐 그분들 나름대로 또 사정이 있으시겠죠, 그죠? 뭐 또 그분들의 모든 사생활이고 그죠 그런 걸 갖다가 막 저희들이 일일이 다 알 수 없는 분명히 야 여기 한번 블루문 올해 최고로 피었습니다. 아무쪼록 그죠 이게 좋은 꽃들 기르시는 마음은 분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밝은 마음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취미를 내가 이래가지고 좋으려고 하는 거지 내가 본인이 좋아하려고 하는 거지 그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남을 비방해가면서 그렇게는 이게 되도록이면은 이 취미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야 자기 건강도 좋아지겠죠, 그죠? 오늘은 조금 제가 여기 지나가면서 불미스러운 안타까운 이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래가지고 쭉 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아니었습니까, 그죠? 저희들이 제가 요걸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저 안에 오늘 막 요즘 꽃 엄청 많이 핍니다. 저희들이 피고 이래도 제가 되도록이면 이건 전시에 오셔서 다 보시라고 잠깐만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찍어 올리고 저 안에도 한번 봐보세요. 꽃이 연발로 지금 피어나고 있습니다. 꽃 엄청 많이 붙었죠, 그죠? 이 연발로 그 이래가지고 피는데, 여기 292번이 꽃이 반듯하게 피네, 그죠? 그리고 여기에 또 세미알바도 아니십니까? 참 멋지게 핍니다. 부쩍도 있고. 오늘 여기에 비니칼라가 하나 딱 핍니다. 피기 시작해가지고, 비니칼라 요거는 화형이 아주 좋은 품종이에요. 세미알바 저쪽에 뒤도 피죠. 여기 우리 세미알바 대주들인데 세미알바들이 지금 하나둘씩 이래 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주얼이라고 이게 우리가 모종들이라 판매하고 그랬던 아이들이야. 꽃 예쁘죠. 향도 상큼하게 참 멋있습니다. 좋고. 요는 이렇게 예쁜 꽃이 핍니다. 구입 그 모종 저렴할 때 아니십니까? 구입해 가지고 예쁜 꽃 피워 보시길 바랍니다. 요만큼 자랐습니다. 저리 안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아까 조금 제가 망설였던 말을 오늘은 난초 여행에서 꼭 해야 될 사항이라 가지고 제가 오늘은 염치 불구하고 있습니까?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올해 첫 꽃 물방울이 탔는데 약간 첫 꽃은 항상 기형으로 핍니다. 첫 꽃은 모종에서 나와 가지고 첫 꽃은 기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내년에 멋지게 예쁘게 잘 피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샤인 노을이 하고 여기에 루즈 매직
그거 지금 꽃 나오고 이거 그 딱 전시에 딱 맞춰주겠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꽃 정말 예쁘죠? 그죠? 올해 막 저기 뭐 여기저기서 꽃은 막 무지무지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끝이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또 저희들도 빠르게 되는 게 여기에 쳐다보면 노빌류들이 벌써 꽃들 많이 맺었습니다. 많이 맺고 이게 우크라이나 끝나고 나서 아마 이럴 때는 다시 아니겠습니까? 그죠? 카틀리아나 노빌류를 가지고 또 다시 한 번 더 이래가지고 그걸 해야 될, 그 초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뒤에도 원정들이 아니겠습니까? 바글바글 피는데. 아, 여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싱크나라인데, 여기, 이게 왜 이럴까요? 여기에 보이시죠? 이렇게 정상적으로 놔야 될 신화자리에 왜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렇게 됐을까요? 또 여기에도, 우리가 유명 모종인데, 모종 중에서 왜 이렇게 있습니까? 여기서 뿌려져가지고 없어졌을까요? 이거? 그리고 또 여기 저희들이 보내주죠. 한 10개 정도 지금 뿌려져가지고 있는데 다 못 찾아가지고 그랬는데. 여기도 꽃눈만 나오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왜 뿌려질까요, 이게? 여기 또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또 뿌려졌습니다. 그죠? 여기도 또 뿌려졌습니다. 여기도 뿌려졌는데 왜 그럴까요? 아니, 오시는 분들마다 이게 왜 이래가지고 우리 거기에 들어, 이게 무슨 심상으로 아니었으면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꼭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꽃은 예쁜 꽃을 보려고 아니었으면 저희들도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정말 아니었습니까? 뭐, 이게 뭐 심술이 나서 이러는지는 심술이 나서 면하는 건데, 이게 신화들의 그 생장점이 필요로 해서 이래가지고 이렇게 뿌려들어가는, 신화 뿌려졌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손을 눌려가지고 뿌려졌으면은, 잘못돼가지고 뿌려졌으면은 신화 그 뿌려진 게 그냥 있어야 되는데, 신화들이 다 뿌려지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의도적으로 아니었습니까? 신화를, 꽃대나 신화를 이 뿌려뜨리가 간 거예요. 관계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이래가지고 제2의 목적이 있겠죠. 이게 가지고 가신 분들, 그죠? 뭐 저희들은 CC 카메라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대충 누구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까지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제발 본인 자 이래가지고 이 방송을 보시면은 더 이상 이래가지고 죽음은 안 하겠지만은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시 한 번 더 이런 게 있으면은 영상을 아니겠습니까? 확대시켜가지고, 영상 확대시켜가지고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제가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 들고 이렇게 쭉 나오면서 하루하루 앉으면 꽃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는데, 그게 뿌려지는 순간 그 앞날에 이게 뿌려졌다는 걸 아니겠습니까? 확인을 하고 아니겠습니까? 영상을 돌려보면은 그쪽에 몇 사람이 들어갔다고 하는 거, 두 사람이 들어간 거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두 사람 중에서는 분명히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그게 매번 아니겠습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매번 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꼭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은 앞으로 아니겠습니까? 그죠? 전시실만 공개를 하고, 모든 걸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거기에를 공개, 차단을 시켜버릴 거예요. 차단을 시키든가, 안 그러면은, 저희들이 서로 또 불미스러운 일을 여기서 묻어줄 테니까, 제발 이러지는 마세요. 예쁜 꽃 보고 아니겠습니까? 그죠? 필요하시면은 달라 그러세요. 그럼 저는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분촉을 했을 때 팔린 건데, 이렇게 되는 거면 그분한테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 판매를 한 건데, 싱코나라 판매를 한 건데, 이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게? 이렇게 뿌려뜨려가지고, 과연 무슨 의도적으로 아니습니까?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한결같이 뿌려지는 아니습니까? 신화, 꽃대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요거는 무슨 의도가 있어서, 분명히 의도가 저희들은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은 의도는 했는데, 저희들도 어제 이게 왜 뿌려졌는가 어제까지 다른 분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의도가 있어서 아니었습니까? 그랬는데 앞으로는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1년간 농사를 기르고 그러는데, 이게 또 꽃을 좋아하시는 분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제가 말씀드리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니까 앞으로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자제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하나를 보는데 이게 아 우연하게 아니었으면 콩칼라를 하나 건졌습니다. 콩칼라 그죠? 지금 올해 이제 새로 했는데 273번이 하나 이거 뭐 저는 다른 거는 티포가 나오는데 이거는 콩칼라 나왔습니다. 여기 전형적으로 아니었으면 뿌리 색깔도 아니었으면 콩칼라 색깔이에요. 그죠? 이래서 참 이게 273번 중에서 아니었습니까? 콩칼라 나왔는데 요거 정말 기대되는 품종입니다. 앞으로 요렇게 전진도 여기에 저 전진이 3개가 붙어가 있어 가지고 쭉 앞으로 제가 저한테 사랑받고 클 아이들입니다. 저희들 여기에 보시면은 한번 봐보세요. 아, 부작도 정말 한번 보시겠습니까? 부작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말 이렇게 돼야 아니었으면 난초 기르는 아니었습니까? 기본 매너예요. 그죠? 한번 봐보세요. 그죠? 우리는 뭐 좀 아니 거기는 우리는 여기에 그 어디입니까? 공간이 좋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보다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 난초의 기본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그죠? 난초를 이래가지고 모르면은 아니었습니까? 저희들한테 언제든지 콜 하시면은 제가 기꺼이 다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영상에서도 저렇게 영상에서도 제가 기르는 방법 아니었습니까? 그죠? 한 번쯤이라도 정말 아니었습니까? 한 번쯤이라도 저희가 영상 기르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한번 키워보고 아니면은 아니었습니까? 저보고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그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래도 한 번은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래도 한 뭐 한 30년 넘게 40년 가까운 세월을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난초 우크라이나 이런 난초를 길렀던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인데 우리나라 이제 우크라이나나 카틀리아 입문 단계인데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아니었습니까? 그냥 한 방에 바로 골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굳이 그런 걸 외면하고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앞으로 10년 안에 아니었습니까? 절대 난초 기르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아니었습니까? 자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되면 되도록이면 아니었습니까? 서로 좋은 거 있으면 공유하고 우리 전시에 오셔가지고 아니었습니까? 그죠? 뭐 저희 이때까지 요 전시회 방송을 오늘 하는데 제가 하는데 이 방송을 보시고 아니었습니까? 모든 분들 아니었습니까? 그죠? 부양에 뭐 적대시 하시는 분들 부양에 자주 오시는 분 아니었습니까? 저희들 아니었습니까? 아무 거리낌 없습니다. 오셔서 많은 구경하시고 오셔가지고 아니었습니까? 뭐 식사도 대접해 드립니다. 아무튼 이 우크라이나 축제에 많이 오셔가지고 아니었습니까? 다 함께 대한민국이 아니었습니까? 그죠? 카틀레아 꽃들 제대로 기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동참해 주셔야 그게 이루어지겠죠. 그죠? 아무튼 우리 제5회 그 대한민국 그 우크라이나 전시회 아니었습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구경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 우크라이나 전시회 일정은 12월 10일 11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양일간 하기 때문에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꼭 오셔가지고 그때 우크라이나 저희들이 아니었습니까? 한 저희들이 진열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거의 한 100화분 정도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때 오셔가지고 많은 걸 구경하시고 또 꽃에 대한 아니었습니까? 많은 지식을 가지고 갔어요. 그렇게 해야 비싼 수업료를 적게 지불하죠. 그죠? 저희는 수업료 안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잘못 사시면 비싼 수업료 많이 내시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 아니었습니까? 그죠? 하고, 호야님, 이제 책 놓은 내일 모레 아마 책 이제 구매하신 분들은 아마 돌아갈 거예요. 열심히 책 보고,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정말 거기에 그 책 안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뭐 그 뭐 진짜 정말 잘 자랄 겁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다음 전시회 그 6회 때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가오가지고 저 위에 전시다이 아니었습니까? 다 올릴 수 있게끔 아니었습니까? 그런 이제 제가 그날이 오기를 항상 이렇게 기대하면서 저희들은 저렇게 이제 진열 다이는 항상 저렇게 이제 남겨두겠습니다. 두고 아무쪼록 올해는 구독자님하고 카페 회원님들 참석을 많이 하신다니까 특별히 한 5m 정도라 했습니까? 제가 자리를 띄워놓고 있겠습니다. 다시 하나를 다르게 만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난초 여행 99회 어느덧 안 있으면 100회를 맞이해 가는데 한 해만 조금 늦었으면 우리 전시회 일정에 딱 걸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새로 시작하는 그죠? 그런 마음으로 해가지고 딱 그걸 해가지고 101회 되나 전시회가 아마 아다리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고 오늘 비가 하여 비가 오는데 요즘은 또 쳐다보면은 바깥에 날씨도 좋고 이래가지고 물도 아마 좀 많이 주셨을 거예요. 제가 물을 좀 많이 주라 그래 축축하게 주라 그래가지고 이후 이제 추우면은 또 이래가지고 물을 이제 조금 줄여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한 15일에 한 번씩 주시면 될 겁니다. 아무쪼록 지금 99회 난초 여행 방송해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또 앞으로 안 있습니까 더 100회 200회를 넘어서서 안 있습니까 끝까지 쭉 제가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9회 난초 여행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바깥에 비 오니까 운전하시는 분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